답은 간단하죠. 이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자피를 찾아주는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디지털 세대들이 이 사회 모습을 전부 다 연구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해서 인생의 좌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이것 말고는 역사적 사명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먹고 사는 거, 집 사는 거, 빌딩 몇채 사는 거, 네가 연구하고 있으면요 스스로 다 오게끔 돼 있다. 이게 아버지가 전부 다 약속한 거예요. 노동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노동자의 전부 다 연구원을 전부 다 바뀌었을 때 네가 잘살수 있는 환경을 전부 다 자연이 다 만들어줄끔 돼 있어요. 왜? 이 전부 다 물질세계 인프라를 누가 다 만들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쫙까지 다 만들어놨거든. 근데 지금 어떨 때 이동을 시키냐면은 네가 노동자가 아니고 연구원으로서 이 지구촌에 필요한 일을 할때 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경제든 뭐든 물자든 전부 다 어떻게 돼? 네 쪽으로 다 이동을 다 시키게끔 돼 있다. 그럼 내가 노동자가 돼요? 연구원이 돼야 돼요? 내가 상대한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일시무실이에요. 천국의 일시무실, 천국장을 풀지 않고서는 지극장, 인극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극장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지극장을 풀고, 천국장을 마지막에 푸는 게, 천국장에는 너무 우주의 심오한 깊이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인극장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극장을 공부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을 조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 진짜 천국장을 딱 만져보니까, 아,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상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상대를 탓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내게 맞다고 상대한테, 남한테 갖다 쓸 때, 니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다 겪게끔 돼 있다. 왜?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세계가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남 탓하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정확하게 멈춰져. 이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정확하게 멈춰져. 더 이상 니는 성장 발전이 안 된다. 국제사회도요, 대한민국이 전부 다 최고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 서양도, 몸통도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전부 다 최고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장했기 때문에 멈춘 거라. 그럼 대한민국이 멈춘 지는 20년, 30년 됐는데 저 국제사회 서행이 멈춘 데는요, 뭘 한참 됐어요. 이 정도 멈춘 바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왜? 우리가 맞거든. 우리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틀리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때부터, 그때부터 다 멈춘 거예요. 그 멈춘 자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50% 정도 만져가지고 전부 다 대한민국이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대한민국이 들어왔던 서양의 국제사회 모든 지식들은요, 전부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불완전한 거라. 그래서 50%짜리, 30%짜리, 60%짜리 제가 정확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70% 선을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대한민국이 전부 다 역할이거든. 왜? 너희들이 정신세계를 열수 있고 철학을 할수 있는 그 힘을 갖췄기 때문에 너희들만 할수 있으니까 이 지식이 들어온 거지. 어디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 대한민국이 전부 다 끌어넣는 작업을 다 했던 거예요. 음악도, 예술 작품도, 철학도 전부 어디로 다 들어왔냐면 알게 모르게 처음 다 섞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활동했던 모든 예술가, 철학자, 과학자들이요. 왜그 시대에 그렇게 많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안배가 정확하게 다 있었던 거지.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최고의 음악, 최고의 예술 작품, 최고의 과학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홍인가 지도자 이 땅에 태어나니까 최고의 어떻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팝송도 우리 옛날에 팝송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팝송하면 지금 팝송도 아니야. 옛날에 추억이 팝송. 올드 팝송. 가요하면 어때요? 아, 가요도 옛날 가요 최고잖아요. 그럼 세계는 모든 전부 다 예술 철학 작품들이 전부 다그 시대에 그런 신들이 전부 다 태어나게끔 만들어가지고 멋진 최고의 걸작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 땅에 홍익인간들이 태어나는데 혹 인간들한테 줄 생일 선물이 뭘까라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예술 작품, 최고의 철학, 최고의 과학을 갖다 전부 어떻게 대한민국이 다 들어오게끔 다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혹 인간 지도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이 바로 뭐냐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최고의 지식들을 갖다가 전부 다 너희들한테 선물로 다 줬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다 까먹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살아가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돈만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다른 나라보다 더 떡떡거리고 잘 살려고 전부 다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지금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천지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부 다 뭐냐면 하늘 공사로 왔어요. 하늘 공사로 누가 왔냐면 홍익이가 지도자들 전부 다 이 땅에 다 태어났어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지금 5천만 인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하늘 공사로 온 신기했을 때 최고의 어떻게 돼? 수장들이 전부 다 이 땅에 다 내렸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대요? 여자는 전부 다 공주고, 전부 다 왕비고, 남자는 추장이고, 부족장이고, 전부 다 왕들이 전부 다, 윤회가 전부 다 이 땅에 다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신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신기가 텅텅 빌 정도로 왜 최고의 신들이 다 내렸었을까? 하늘 공사하려고. 천지 대공사하려고. 천지 대공사가 바로 뭐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헤매는 사람들 갖다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좌표를 찾아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천지대공사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강의만 열심히 듣고 그냥 하, 좋아라. 하고 멘토님 말씀 재밌네. 아우, 청국장 저렇게 풀어주시네. 아우, 재밌네. 아유, 재밌네. 그냥 퉁치고 나는 내일 돈 벌어 먹고 살고. 또 다음날 강의 또 올라오면, 아, 오늘 두 강의 올라오시네. 아, 또 재밌네. 아우, 아팠다, 아팠다. 아우, 재밌네. 그래, 유네스를 말해봐. 어, 재밌다. 박수 치고 또 퉁치고 또 내 먹고 살고. 이러면 하는 공사 누가 해요? 천지 대공사를 하는데 인재가 없어요. 강의 듣는 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어가지고 뭘 활동을 못 해. 강의를 들었으면 네가 많이 듣든 작게 듣든 개똥 철학이라 네 것 만들어가 전부 다 사회 작품을 다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유튜브에 지금 뭐냐면 지금 정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전부 다 인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전부 다 하늘 공사에 동참하면요. 내가 개똥같이 만들어놔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주의 법조를 다 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지한 국민들이 전부 다 그걸 두고 다 깨닫죠. 근데 또 세계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취재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전부 다 정법을 공부하더라도 희한하게 하늘 공사를 한다네? 늘 인생을 사람들 멋지게 살아가시는 좌표를 찾아준다네? 언론에서 국회에서 난리가 나죠. 그 구글에서 난리 안 날까요? 구글도 난리가 나요. 이게 무슨 자료인데 전부 다 이렇게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뭐냐면 법을 논하고 하늘 공사를 논하고 전부 다 사람을 일깨우는 홍인간 지도자라네. 구글에서도 난리 나고 국제사회 기자들도 나와 취재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스스로 전부 다 홍보가 다 되게끔 돼 있거든. 그러면 전부 다 국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홍인간이 뭔지 이 정법이 뭔지 전부 다 하늘 공사한다는데 전부 다 사람을 전부 다 이롭게 한다는데 전부 다 그걸 어떻게 취재하러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 뭐야 실천을 오게 될 사람들이 지금 어쩌냐면 아침에 들어온 강의 같은 거 있으면 아 좋다 너무 좋다 뭐 좋고 또 퉁치고 또 내 거 하고 내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 누가 작품 만드래? 내가 강의를 1년 듣고 내가 강의를 3년 듣고 강의를 7년 들었으면 이제는 네 철학을 내가 좀 내놔라 뭐라도 좀 내놔라. 그래서 유튜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유튜브에 뭐라도 좀 올려라, 올려. 뭐 잘하든 못하든 올려놔라. 올려놓으면 전부 다, 이 정법 가족들이 5천만 원 전부 다 올려놓으면 세계가 좀 뜨뜻하다니까. 하는 사람만 목통 터지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강의만 듣고, 아유, 강의 참 좋습니다. 그냥 뭐 툭툭 가버리고. 그래가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을 행동해야 바뀌는 거지. 강의 듣고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동을 좀 옮겨라. 그죠? 개똥철학 네 작품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내놔라. 내놓으면은 한 사람 두 사람 내놓기 시작하면요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내놓을 거라. 그럼 대한민국부터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법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아 내가 홍익이가 지도자였구나. 널리 인류가 딱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네. 뭔가 깨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 일시무실이 좀 이해가 되나요? 일시무실이 하나 푸는데 이렇게 많이 풀어야 돼. 구천시대는 하나님 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할은 다 하셨어. 신들도 역할 다 했어요. 우리 옛날에 저 손주 조상님들도 역할 다 했어. 이제는 홍익이가 지도자들의 목이에요. 그래서 인본시대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온 거라.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더 간섭을 안 하시는 이유도 구천시대는 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간섭 못해요. 네. 우리가 너희들의 목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우주도 전부 다 우리 세포들이 원소 엘리들 운영했지 하나님이 운영하신 게 아니거든. 대우주는 스스로 존재한다. 있는 그대로 통덩어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세포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우주를 갖다 운영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상에 살아갈 때도 70%까지는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버지가 30% 인본시대에는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이거. 너가 이제 너가 목이기 때문에 너가 운영해야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보고 있는 중이라. 근데 환경은 조금씩 만들어내지. 물론 바이러스를. 앞으로는 전부 다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바이러스로 다 만들어내. 근데 내 생각의 질이 좋다. 내 실력이 좋다. 바이러스를 절대 너 근처도 안 해. 내가 좀 몸에 열이 난다, 몸이 아프다. 절대 빠르지 않아요. 오더라도 다 사라져요. 생각의 이질이 좋고, 이념이 살아있고, 널리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내가 정확히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빠르지 나한테 올까요? 오더라도 알게 모르게 다 사라지고 없다. 근데 지금도 내가 분명히 했잖아요. 3대 7의 법칙 가지고 지금은 우리 지금도 인본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복이지 하나님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다. 하나님 못한다. 할래도 못한다. 이거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절에 가면은? 아직도 시탈타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신의 역할은 끝났어요.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때가 다 끝났다. 이거. 다 도와줬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월권이라. 자연의 법칙이 안 맞거든.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환경만 만들어내. 그래서 네가 하도 네가 기도하면요. 환경을 딱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딱 인연을 딱 보내. 이것도 연구하면 재밌지. 하나님 인연을 딱 보내. 네가 하도 기도하니까. 인연을 딱 보내는데 내가 가진 출연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네. 아버지가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 다 보내요. 근데 내가 옛날에 성장할 때 보세요. 내한테 주어진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친구든 선배든 많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되면 다 떠나고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한테 엄청나게 도움을 줄 사람들인데 나한테 인연 줄 사람을 내가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나 사람이 없는 거라. 근데 뭐라 하냐면 다 잃고 난 뒤에 하나님 농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소리 없어가지고 금딱지를 못 준다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을 보는데 네가 저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후천시대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 도와주게 만들어놨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사람을 잘 대해야 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면 너한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저 사람이 다 만들어준다. 그게 후천시대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새가 빠지에 저 부처시대한테 빌고 예수한테 빌고 공자한테 가고 막 오만 대상신한테 지금 막 빌고 있어. 인도 가봐요. 중국 가봐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전부 다. 저 밖에서 나 가봐서 전부 다 맨날 막 하이머 쓰고 앉아가지고 맨날 막 그냥 물고 비는 게 전부 다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줄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구촌 요걸 먼저 좀 깨야 되거든. 이게 일시무실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으면은 또 알게 또 풀어버리면 또 아주 간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상대를 딱 보고, 아, 저 꼬라지에 그렇네. 분별할 수 있죠. 상대가 딱 행동하는 거 보고, 아이고, 행동이 참 못났네. 진상이네. 말하는 거 보고 참 신뢰가 났구나. 참 천박하다. 분별하고 계산하고 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왜 인간은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상대한테 틀리다고 주장하는 순간 끝난다. 난 멘토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주장 안 하고 저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받아들였을 때요. 뇌를 감싸고 있는 직기와 천기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싹 내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요. 나중에 저런 사람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분별이 생겨요. 에너지가 충만해져. 지혜가 스스로 열린다니까. 왜? 물리가 다 터져버리거든. 저 사람을 나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한다. 근데 저 사람한테 주장하는 순간 너도 그때 멈췄다. 성장이 멈춘 거야.
내가 20대 때 주장을 많이 했으면 너는 그때 멈춘 거예요. 근데 한 30년 사고 나니까 나이가 한 50대니까 내가 사회 어른이 쳤다 하는 거예요. 네가 멈췄는데? 20대에 성장 발전한 게 멈췄는데? 나이만 많다고 나이로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싸움 하는 말 있잖아. 네 나이 몇 살이고 좀 더 까봐라. 깝깝하면 좀 더 하는 말이 나이 몇 살이고 부모님 계시나? 그럼 부모님 왜 찾았는데 싸우는데? 상대를 착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상대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힘도 안 갖췄기 때문에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을 까봐라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멈췄는가는 착하게 우리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멘토는. 그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성장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동시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멈추는 거예요? 주장할 때.